경북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며 누적 확진자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고위험군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도 개편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경북의 하루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빠른 확산세에 누적 확진자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를 검사 건수로 나눈 확진율은 8.7%로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이동량이 증가하고 가족 지인 간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환자 발생,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재택치료자는 6,000명대로 급증해 경상북도는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요양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망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 급증에 대응해 모니터링을 고위험군에게 집중하고 무증상, 경증 환자는 별도의 모니터링 없이 증상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받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인 일반 환자 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동네 병원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3월 새학기에는 예전처럼 학교가 통째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며 밀접 접촉자는 곧바로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사적 모임 최대 6명,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 두기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